아, 또 오늘도 무척 더운 날이었었네요. 이 유튜브 촬영하기도 쉽지만은 않답니다. 이리 구석구석 골짜기골짜기 찾아다니면서 영상에 담아야 또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잠깐의 휴식을 시원한 계곡에서 취하면서 다음 영상 준비를 구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어떤 영상이 담길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 후에 떠나보도록 할까요? 1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감은 잡히죠. 여기도 보면은 아마 산세 좋네요. 산세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후 늦게까지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해는 높은 산더미로 년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자, 늦은 시간이지만은 노르모아 오늘도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야, 이곳은 전원주택 단지였었는지 펜션으로 이용을 했었는지 숲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또 이곳에는 어떤 큰 사연들이 숨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말 못할 사연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숲속에 잠자는 공주의 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테크도 와, 다 썩었네. 여기가 수영장이었던 모양인데. 와, 규모가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숲속에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네요. 한번 이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이 테크도 다 그냥 부서졌네. 아이고, 이거 내려앉을 것 같은데 괜찮나? 야, 밑에는 어유 연못이에요. 무너져 버리면 그냥 주저앉는 건데. 여기가 펜션동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아래쪽에도 뭐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와서 기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완전히 다시 싹다 멸실을 하고, 새로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한번 천천히 돌아볼까요? 숲속에 많기도 많네요. 이렇게 큰 펜션 단지가. 여기 뭐 아주 숲속에 이렇게 묻혀 있는 거 보니까는 상당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도 부도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죠. 안 그러면은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이런 거 수리가 좀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무섭네요, 무서워. 이게 아주 너무 이렇게 숲이 우거져 놓으니까
끔끔합니다. 끔끔해. 아마 이게 또 물건으로 나와 있지 않나 싶네요. 갱매로 나와 있던가 아니면 지금 나올 예정이던가 할 것 같네요. 제가 이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자막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위에 올라가면 근데 조망이 될까요? 야, 옥탑방이 있고. 아, 여기 숲속 산세 좋네요. 산세가 이렇게 있고 계곡이 있는데 이 숲속에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네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시설할 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겠는데. 그래도 이곳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땅값은 뭐 크게 도시보다는 조금 덜했겠지만은 건축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갔겠습니다. 이게 봉 건물인 것 같은데요. 주인이 여기서 살았던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니까 노래방 시설도 같이 오져 있고, 여기에서 조금 산속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오져 있어야 영입이 됐던 모양입니다. 아, 여기 행만한테 이렇게 무성하게 풀이 자라있고, 여기도 이렇게, 뭐야. 여기가 문은 열려 있네요.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쪽은 주방이고 어두워가지고 숲속이다 보니까 집안은 랜턴을 안 켜면은 풀 수가 없네요. 이게 밀려. 2021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곰팡이가 뭐요. 엄청 쓰렸네요. 곰팡이가 쓰고 방도 한번 볼까요? 이건 화장실이야. 이거 껌이 저리 막 그만하고 또 얼굴에 껌이 저리 엄청나게 껌이야. 여기가 방인가요? 실례합니다. 왔다. 왜 물이. 여기도 새가 이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죽었나요? 일로 들어왔네. 문을 조금 빙겨 놓으니까 새들이. 복층입니다. 이건 화장실이고. 밖은 아직도 밝은데 요 안에는 그냥 딱 냄새가. 문이 오픈이 안 돼 있어 갖고 냄새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밖에는 지금 환한 해가 아직 있는데 이 안에는 이렇게 어둡습니다. 누르모가 오늘 오지의 탐사 중에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방치되어 있는 펜션 단지 같아요. 펜션 단지를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 타격을 입고 계속 비어 있다가 지금 코로나가 끝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재개를 못하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르모가 다니 보면 대충 감은 잡히죠. 여기도 보면은 아마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나 공매로 진행이 되든가 아니면 지금 진행 예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이 경매나 공매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노르모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